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요즘은 진짜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이 날씨에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아이템들을 모아봤는데요. 뭐 바디 제품부터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군까지 진짜 빠짐없이 다양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먼저 제가 세수를 하자마자 바로 사용하는 브링그린 쑥세라 카밍 모이스처 토너 패드입니다. 제가 쑥세라 라인 중에서 진짜 계속해서 떨어지면 재구매를 하는 아이템이 바로 이 패드예요. 이 원단이 지금 비치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정말 얇고 부드럽고 이렇게 밀착력이 높은 원단이에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오거나 아침에 세수를 딱 마치고 나오면은 바로 이 패드부터 여기 이렇게 딱 4개를 붙여준 다음에 드라이 해주고 바디 제품 바르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패드를 쓸 때 좀 도톰한 패드를 사서 그걸 이렇게 갈라가지고 붙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쑥세라 패드는 그냥 애초부터 너무 얇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그냥 하나씩 딱 떼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스킨팩을 해주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쑥세라 패드는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씻고 나오면은 이런 볼 부분에 좀 홍조끼가 올라올 때가 꽤 많거든요. 자기 전에도 뭔가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예능 같은 거 보면은 제가 같이 이렇게 도파민이 뿜뿜해서 그런지 볼 부분만 살짝 밝으스름하게 달아오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 패드를 이렇게 올려놔주면은 진짜 이 홍조 부분에 즉각적으로 쿨링감을 딱 넣어줘가지고 정말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피부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 수분 충전을 해주고 싶다 할 때는 붙여두는 그런 스킨팩처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 이 패드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다 정돈을 해준 다음에 가장 에센셜한 세럼을 써야 되죠. 보시면 패키지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저와는 좀 남다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이 제품의 원래 패키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이 제품을 몇 년 전에 터리 오빠랑 같이 추천 영상으로 가져오기도 했었고 제가 이니스프리 그린티 세럼을 첫 사용했던 시기가 대학생 때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애정템인데요. 사실 요즘처럼 날이 급격하게 풀리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유난히 더 푸석푸석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또 민감성 수부지의 대표 피부로서 이런 속건조를 진짜 단숨에 해결해주는 아이템은 이게 최고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찐 30대가 됐잖아요. 근데 요 나이대가 되면은 스킨케어를 할 때 당연히 뭐 안티에이징, 영양케어에 집중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건강한 피부의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케어는 수분케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은 딱 이 수분 충전을 해주기 적합한 제품의 사용감 자체가 겉돌거나 밀리지 않는 속수분부터 좀 탄탄하게 채워주는 워터리한 사용감이에요. 사실 이런 워터리한 제형감의 스킨케어를 쓰면은 그냥 다 수분 충전되고 촉촉해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수분 지속력이 좀 남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흡수력이 높은 것 뿐만 아니고 사용을 해줬을 때 이 수분 충전된 보습력이 72시간, 3일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해가 길어졌기 때문에 저녁에도 이런저런 약속을 잡을 때가 많은데 집에 돌아오면은 너무 막 지치고 스킨케어 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에도 이 이니스프리 그린티 세럼은 바르고 싶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 이니스프리 그린티 세럼을 바를 때 느껴지는 이 은은한 되게 편안해지는 그린티 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니스프리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었던 건 제품을 사용할 때 피부 타입에 따라서 크게 나뉘지도 않고 진짜 기분 좋아지는 편안해지는 사용감이 그 이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제품을 보시면서 아니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옷은 대체 왜 입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이 스티븐 해링턴과의 콜라보로 DR 어드벤처라는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이니스프리의 대표 아이템 5가지 제품이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스티븐 해링턴 DR 어드벤처 에디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멤버십 데이에서 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그린티 세럼은 최대 33% 할인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알차게 챙겨서 함께 구매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수분 충전을 싹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크림이 바로 토리든 셀메이징 저분자 콜라겐 탄력 크림입니다. 보시면 제품이 벌써 이렇게 홀쭉해졌거든요. 이걸 제가 저도 쓰고 남자친구도 가끔 막 빌려주고 언니도 쓰고 이거 한번 써보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형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일반 보습크림 같은 그냥 촉촉한 제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습크림 종류를 원체 즐겨 써가지고 그냥 올리브영에서 유명하다 싶은 보습크림을 거의 다 써봤거든요. 그 제품들이랑 토리든 이 제품을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토리든이 조금 더 가벼운 보습크림에 가까운 그런 제형이고 그리고 이 제품이 단순한 그냥 보습크림이 아니고 이름에도 콜라겐, 탄력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백이랑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능성 제품 하면은 저는 더 답답하고 약간 무거운 사용감이 좀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데일리하게 케어할 수 있는 영양크림은 이 느낌이면 진짜 딱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래서 건강한 피부의 첫 단계는 수분이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좀 노화에 대비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함께 사용해주는 제품으로는 이 토리든 크림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토리든 크림을 얼굴 전체적으로 목까지 다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 좀 국소 부위에 약간 더 안티에이징을 집중해주고 싶다 하는 부위에는 요 비싼 몸 디올 뷰티 제품의 캡처 토탈 라인 히알루샷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 나오는 입구부터가 되게 연고처럼 뾰족하잖아요. 이런 눈가도 이렇게 주름을 따라서 샥샥샥 조금씩만 발라줄 수 있거든요. 설명을 보면은 주름이 신경 쓰이는 이런 미간이나 눈가나 이런 입가 주변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쓸 생각을 저는 못하고 진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눈가 부분 이런 데만 엄청 소량씩을 발라줘요. 그래서 자기 전에도 조금씩 사용을 해주고 저는 메이크업 전에도 특히 이런 눈가에는 메이크업이 좀 끼이는 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런 아이 프라이머 같은 걸 사용해주기 전에 요 크림을 아주 얇게 살짝 깔아준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꾸준히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요즘 따라 그래도 자꾸 이렇게 눈가에 뭉친 제품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비싼 제품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립 케어로 가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저는 입술이 건조해지는 걸 느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돌려가지고 쓰는 요런 타입의 립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오휘, 그리고 CMP, 더 페이스샵, 프렌시안 이렇게 네 가지 브랜드의 제품을 갖고 있는데 이런 틴티드 기능이 있는 걸 제외하고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느꼈던 게 더 페이스샵 제품이었습니다. 더 페이스샵이 진짜 예전부터 대대로 그 립밤 명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안고 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이거는 확실히 그 전에 사용해봤던 다른 립세린이랑은 제형감이 좀 다르다 라고 느꼈어요. 입술 위에 사용을 했을 때 너무 기름지기만 하거나 혹은 너무 그냥 이렇게 벨벳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되게 쫀쫀하게 발리는 느낌이 드는 립밤이거든요. 옛날에 그 유명한 더 페이스샵 립밤을 그냥 여기 통에 넣어놓은 그런 제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멜린 앤 게츠 립밤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립밤이랑도 사용감이 되게 비슷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립세린 타입의 립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효과 좋은 거 없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페이스샵 비건 멀티 립세린 이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비건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립케어까지 해주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됐다고 봐야죠. 제가 요즘 좋아하는 베이스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퓨 쿠션 글래스 내추럴 제품이고 리뉴얼된 그 퓨 쿠션이 맞아요. 제가 이거를 플래그십 스토어를 갔을 때 컬러 테스트를 다 해봤었는데 제 피부톤이 뉴트럴 톤이기 때문에 컬러를 고를 때 조금 예민하게 보거든요. 핑크기가 도는 건 또 너무 안 어울리고 그렇다고 해서 노란기가 많이 돌아버리면 확 칙칙해지는 딱 그 아이보리빛 뉴트럴 톤에 가까워가지고 컬러 선택을 좀 신중하게 했는데 015
페어글래스 컬러가 저한테는 가장 잘 맞았어요. 오늘 사용한 베이스도 요 피 쿠션이거든요. 일단 제 주변에서도 리뉴얼 된 게 더 낫다, 리뉴얼 돼서 더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리뉴얼 전 제품이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리뉴얼 후 제품은 뭐야, 피 왜 이렇게 좋아졌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베이스의 입자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외사에 한 8-9만원대 쿠션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사용감이었고, 그래서 이 쿠션을 사용하고 나서 되게 촤르르한 광채를 기대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매트한데? 라고 느끼실 것 같고, 저와 같은 좀 세미매트한 사용감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복합성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딱 좋은데? 라고 느끼실 법한 그런 사용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다크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민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제가 이 제품을 썼을 때 코 옆부분의 끼임 같은 게 아예 제로다 이렇게 느끼진 않았어요. 그냥 완전 이렇게 기름기랑 섞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의 끼임은 존재하는데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였고, 저는 이번 리뉴얼 아주 찬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용한 메이크업 제품들이 제가 요즘 아주 애정하는 제품들이라서 오늘 사용한 블러셔랑 립을 같이 가져왔거든요. 먼저 블러셔부터 소개를 드리면 3C 페이스 블러쉬 렛미스테이라는 제품이고, 요거 신상 제품이에요. 이번 3C 딱 눈에 띄는 제품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요 렛미스테이라는 제품은 딱 요즘 같은 계절, 그리고 사실 봄뿐만 아니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던 게, 양 조절하기 참 쉬운 살짝 페일하면서도 그런 뮤트한 핑크 컬러감이라서 지금 제가 볼에 살짝 얹었을 때 여기 중간 부분을 위주로 펴발라줬는데 양 조절도 딱 이 부분이 되게 보송해 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과해 보이지 않고, 블러셔를 사용했을 때 막 블러셔 포인트 메이크업 했네 하는 느낌으로 강하게 느껴지진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메이크업의 분위기를 확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퍼스널 컬러가 봄웜이라서 약간 이런 뮤트한 핑크 계열들이 엄청 잘 받진 않거든요. 근데 이 핑크는 약간 달라요. 뭔가 탁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사용하고 난 이후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며칠 내내 지금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꼭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바르고 있는 립은 비바이바닐라 글로베일 립스틱 블리스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 저도 사용하자마자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로베일 립스틱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촉촉한 이런 광이 나는 제형이에요. 저는 채도가 없으면은 바로 얼굴이 너무 칙칙해지기 때문에 채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뮤트 핑크한 블러셔랑 되게 잘 어우러지는, 오늘 오랜만에 뷰티 추천템 찍었더니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너무 많은데 이 제품은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피 푸딩팟인데 이 푸딩팟이 정말 여러 가지 컬러로 나와가지고 컬러 선택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기준 많은 분들이 원픽으로 추천하는 위드아웃은 립에 그냥 뭐 단독이나 베이스로 깔기에도 좋고 블러셔로 같이 깔기 좋은 컬러라서 무난하게 원픽으로 추천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푸딩팟을 볼에는 사실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 립에만 주로 올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븐틴 컬러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봄웜이신 분들이 세븐틴 바르시면은 작살 납니다. 진짜 예쁘고 입술만 진짜 그냥 눈에 딱 들어와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세븐틴 컬러랑 위드아웃 컬러 저의 투픽 제품들이라는 거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다음은 네일인데요. 제가 젤 네일을 지금 끄는 지 몇 달이 됐거든요. 한참 됐어요. 젤 네일을 쉬면서 일반 네일 폴리시는 계속해서 사용을 했는데 바른 모든 제품들이 다 팁토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매하고 나서 최근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컬러를 더 샀잖아요. 그 제품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발레리나 화이트 제품이랑 화이트 커런트 제품이에요. 화이트 커런트 제품은 약간 미세한 골드 펄이 은은하게 있거든요. 빛을 이렇게 살짝 받았을 때 볼륨감 있고 좀 고급스럽고 손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컬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컬러도 요 화이트 커런트 색이거든요. 굉장히 난 데일리한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 화이트 커런트 추천을 드리고, 나는 조금 더 트렌디하고 좀 포인트 되는 네일 컬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발레리나 화이트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미세한 솜털 같은 텍스처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컬러만 놓고 보면은 펄감 있는 화이트 컬러 이런 느낌인데 손톱을 봤을 때도 뭔가 아트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그리고 확실히 일반 네일 폴리쉬에 비해서 텍스처가 있는 네일들은 뭔가 이렇게 착 더 달라붙어서 그런지 지속력이 꽤 길더라고요. 제가 패디로도 바르고 네일로도 바르는 제품인데 이 발레리나 화이트도 정말 추천. 포인트 되는 네일로 너무너무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디 제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 제품은 제가 생일 선물로 선진이한테 받은 제품인데 선진이가 완전 향자랄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름이 어려워요. 샤넬 파리 레뿌르 르꼬르라는 이 바디로션의 향이고, 제가 샤넬 바디로션은 가브리엘이랑 넘버5랑 코코마드모아젤 요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 샤넬의 시그니처 향이잖아요. 이 향은 한번 매장 가시면은 발라보세요, 여러분. 이게 흡수력이 되게 좋아서 막 끈적대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바디로션 여는 것도 좀 독특해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려서 여는 게 아니고 슝 요렇게 좀 약간 독특하거든요. 진짜 이 향이랑 비슷한 향수가 솔직히 생각도 안 나요.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은데 포근해요. 뭔지 모르게 약간 달큰한 찻잎 향기 같은 것도 살짝 나고, 근데 또 그 샤넬의 고급진 그 무드는 잃지 않는, 이거 정말 솔직히 미친 향기예요.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추천.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아로마티카의 설앤 리추얼 미스트 라벤더 앤 마조람 향이거든요. 그냥 몸에도 이렇게 칙칙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저는 몸에 이렇게 막 팍팍 뿌리는 용도가 아니고 자기 전에 이 이름처럼 리추얼 미스트로 활용을 해요. 이 라벤더랑 마조람 이 두 향료 모두 좀 기본적으로 릴렉싱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향료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향료들인데 이런 목 부분 좀 잠이 잘 올 수 있는 향이 좀 살풋살풋 풍기는 그런 부위에 이렇게 묻혀주거든요. 그리고 명상원이나 요가하는 그런 수련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향을 뭐 이렇게 초로 피운다든지 아니면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손에 한번 이렇게 바르게 한다든지 이런 테라피를 같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 제가 느꼈던 향들이랑 이 향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요즘 애정하는 뷰티 아이템들을 모아봤고요. 뷰티 아이템 편이랑 제가 패션 편을 좀 나눠서 소개해드리려고 일부러 오늘에는 패션이나 다른 아이템들을 섞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